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 20강 들어오시고 나는 갈게 이만 빠이빠이. 오늘 으따가 입수가 있어요, 여러분. 와, 여러분 초리 때 휘어지는 거 보입니까? 휘어질 정도로 지금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세다는 거거든요. 여기는 함적 해변이거든요. 밤 되면은 이쪽에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엄청 멋있더라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 바로 주차장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저희가 묵을 펜션이 이쪽이에요. 여기가 촛대바위래요. 저희가 텐트를 쳐놨거든요.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돔텐트를 쳐놓고 안에다가 난로를 해야 돼요. 방파제라든가 푹푹 들어가는 모래가 아니면은 이런 외건 같은 거 하나 있으시면 끌고 다니면은 좀 편하죠. 아무래도 들고 다니는 것보다. 저희가 여기다가 주차를 했어요. 여기 바로 화장실 있거든요. 여기가 낚시하기가 되게 좋아요. 저쪽이 촛대바위라고 했잖아요. 여기 다 이렇게 낚시할 수 있는 공간이고 쭉 보면 여기가 끝인데 이쪽이 포인트고 저기 처음에 시작하는 자리 있잖아요. 그쪽이 또 포인트래요. 근데 저쪽이 수심이 좋대. 저쪽에서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고기가 나올 때는 과감하게 잘 나온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유도 있고 민박집 있고 해비치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우리 바다사냥꾼 잘 알죠? 이번에 삼척 쪽에서 3월에 가게 오픈한대요. 가게 오픈하면 미끼도 저렴하게 주시고 개불도 저렴하게 구입을 할 것이고 로드 수리라든가 닐 수리 다 이분한테 맡기시면 돼요. 바다사냥꾼. 화장실 있죠?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 여기 화장실이 이렇게 있어요. 화장실 되게 깨끗하고 좋대요. 안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여기 되게 깨끗하고 화장실이 좋대요. 그래서 여기서 낚시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뷰도 좋고 이제 날씨가 좀 좋아져서 낚시가 할 만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옷 갈아입고 바로 입수 들어가겠습니다. 입수하기 전에 나 입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나 운동 좀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내 입으로 꼭 얘기해야 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아, 춥네, 씨. 큰일 났다. 이게 뭐 하는 짓이오? 나 이 소통만 꺼이가 돼. 누가 나 좀 쏴주면 안 돼? 나 좀 쏴주면 안 될까? 나 이렇게 입수해야 되는 거야? 하나 둘, 나 좀, 5,056개, 조금만 부탁하면 안 될까? 안 될까? 그나마 깜짝 안 하지, 지금? 나는 추워 뒤지겠는데. 아, 나 이거 근데 그냥 빠지면 안 되잖아. 얼어 죽죠. 잠깐만. 너 눈 좀 보여줘봐. 그냥 빠지면 안 되지. 오빠, 누워, 그냥, 누워. 아이, 씨. 뒹굴러. 오빠 빨리 뒹굴러라고. 아, 기다려. 야, 보이죠? 춥다. 한대 맞고 들어가려. 아이뿔! 발차기! 발차기! 이요아이 나한테 발차기! 오! 바람 부는 것 봐!
더 추워지겠네. 얼른 들어가야 돼. 진짜 추워. 환장 응었어. 내가 군대 있을 때도 이런 짓 안 했는데.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비아 외치고 들어가자. 외치고 들어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오빠 됐어 빨리. 아, 나 이거 너무 추운데? 그런 거 아닌데? 들어갔는데 못 나오는 거 아니야? 오! 오, 진짜 추워, 오! 아, 추운데? 제가 볼래? 새해 때 하려고 그랬는데, 새해 때 못하고, 그때 파도가 너무 셌기 때문에.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큰절 한번 하겠습니다. 예. 두 번 하면 안 된다. 야, 으따 부부고요. 올해 저희 대박 나서 꼭 유튜브 만 명 채우겠습니다. 만 명 채우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안수무강 들어오시고 나는 갈게 이만 빠이빠이. 와, 들어갔어요, 여러분. 수영해! 살아서 왔어. 오! 가자! 자, 가지와! 뭐 하는 거야? 자, 또 빠지라는 거야? 몰라 한 대 맞은 것 같습니다, 형님들. 이제 할 뻔하구만. 형님, 한 대 안 걸려. 나 이게 막 살 도려내는 것 같아, 지금.